버디가이, 에릭 크랩튼, 스티비 레이본, 크리시 하인드, 커트 코베인, 존 메이어. 이들의 공통점은 기타리스트이자 현대 대중음악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팬더 기타를 메인으로 사용하였고 팬더가 그들의 시그니처 기타를 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팬더는 이 위대한 음악가들의 충실한 조력자이자 대중음악의 산 증인으로서 75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버브스에서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악기 중 하나인 일렉트릭 기타, 그 중심에 서 있는 팬더가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세계 음악 시장을 지탱하는 거대한 축으로 우뚝 섰는지 일렉 기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그 긴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990년 세계 최대의 경매회사인 소더비에서 음악을 포함한 각종 예술 장르의 수집품에 대한 경매가 있었는데요. 여러가지 물건들이 경매에 올라 자신의 진가를 뽐내는 와중에서도 단연 관심을 끌었던 매물은 이자벨라였습니다. 이자벨라는 바로 지미 핸드릭스가 1969년 우드스탁 페스티벌에서 스타 스팽글드 배너를 연주했던 68 스트라토캐스터의 애칭입니다. 열띤 입찰 경쟁이 시작되면서 경매인이 예상한 금액보다 3배 높은 33만 달러에 낙찰되었는데요. 이 금액을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76만 7천 달러, 이를 다시 지금의 원화로 환산하면 9억 2천만 원입니다. 이는 그때까지의 역대 모든 일렉기타 거래를 통틀어 최고 기록의 액수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8년 후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설립자 폴 앨런이 이 이자벨라를 200만 달러, 원화 환산 약 44억 원에 구매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친 듯이 가격이 오르고 있는 팬더 커스텀샵 모델 가격을 대당 1000만 원으로 잡아도 440대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대체 악기 하나에 이렇게 큰 가치가 매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도구에는 도구의 기능을 크게 벗어난 가치가 매겨지지 않는데 결국 이 팬더 기타는 음악을 연주하기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닌 오랜 세월 동안 음악, 더 크게는 대중문화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하나의 유물이자 예술작품으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저력을 가지고 있는 팬더라는 기타 브랜드의 역사는 기계 만지는 걸 좋아했던 한 꼬마로부터 시작됩니다. 아, 참고로 지미 핸드릭스의 68 스트랫 이자벨라는 지금은 그의 고향인 시애틀의 대중문화 박물관에 전시되어 매년 수많은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렉기타 중 가장 비싸게 판매된 모델은 2022년에 455만 달러, 원화 약 50억 원에 낙찰된 69 팬더 머스탱입니다. 이 기타는 너바나를 슈퍼밴드로 만든 Smells Like Teen Spirit에서 커트 코베인이 사용한 기타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보고 나니 그럼 2022년 현재 지금까지 모든 종류의 기타를 통틀어 가장 비싸게 팔린 기타는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건 바로 1993년 MTV 언플러그드에 사용된 커트 코베인의 어쿠스틱 기타 마틴 D18E 모델로 601만 달러, 원화 약 72억 원이라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기타 1, 2위가 커트 코베인이라는 것은 그가 대중문화에 끼친 영향이 어땠는지를 말해주는 증거가 아닌가 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실. MTV 언플러그드 공연에서 커트 코베인이 착용한 녹색 가디건은 33만 4천 달러, 한화 약 4억 원에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레오 팬더의 선조는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주민이었습니다. 이주민의 피가 흐르는 레오의 아버지는 미국 각지를 떠돌며 생활했는데 일리노이를 거쳐 캘리포니아에 정착하여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레오는 어렸을 때부터 전기 전자 계통에 흥미가 많았는데요. 이는 전기 사업을 하던 삼촌 존 웨스트 덕분이었습니다. 삼촌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자동차 부품 상자와 배터리를 가지고 놀며 그때 이미 자신의 운명을 깨닫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요? 또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소한의 자원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실용주의 정신을 배양해 나간 것은 아닐까요? 레오는 전기계통뿐만이 아니라 음악에도 관심을 보여 8살 때부터 피아노나 색소폰 등의 악기 레슨을 받기도 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기타만큼은 레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꼬꼬마 레오 팬더는 무럭무럭 자라서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부터 라디오 제작에 열을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시절 라디오의 위상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1920년대 라디오는 전기, 진공관, 스피커의 세 가지 혁신을 계기로 미국 가정에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전기로 증폭된 소리를 일반 대중이 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건 지금으로 치면 스마트폰의 대중화처럼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1927년 CBS를 시작으로 전국 방송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는 공간의 제약 없이 동일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대중문화의 토양을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재즈, 블루스, 컨트리가 전파를 타고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렇게 라디오는 1950년대 TV가 보급되기 전까지 대중문화의 전령사로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20년대 라디오를 통해 대중음악이 조금씩 소개되었는데요. 그 대표작이 윤심덕의 사의 찬미입니다. 1928년 봄 고등학교를 졸업한 레오는 취미와는 별 상관없는 과로 대학 진학을 하게 되는데 플러턴 주니어 단과대학에서 회계를 전공하였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이후 1934년 결혼함과 동시에 교통 관련 회사에 경리로 취직하지만 결국 곧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취미를 살려 플러턴의 팬더 라디오 서비스를 차렸습니다. 말했듯이 대중문화의 전령사였던 라디오는 미국 사람들이 대공황이라는 시기를 견딜 수 있게 해준 오락거리이자 도피처였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고장난 라디오를 재구매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라디오를 고쳐주는 사람이 꼭 필요했습니다. 역시나 실용성을 선호하는 레오다운 선택이었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도 가난했던 80년대까지 고장난 전자제품을 고쳐주던 순돌이 아빠가 동네 전파사마다 한 분씩 계셨습니다. 브랜드 제품 종류 상관없이 척척 고쳐주시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선하네요. 아, 순돌이 아빠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80년대 인기를 끌었던 일요 아침 드라마 한지붕 세 가족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극중 전파사를 운영하는 순돌이 아빠는 그야말로 만능 남자였습니다. 한국판 맥가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맥가이버도 모르시겠다면 패스하겠습니다. 레오는 본격적으로 실력을 발휘했고 곧 팬더 라디오 서비스는 인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수리점이 되어 1940년 전후에는 점포도 이전하고 종업원도 늘리는 등 성공적인 사업 확장을 하게 됩니다. 뛰어난 라디오 수리 실력뿐만 아니라 전기전자의 조예까지 입소문을 타면서 레오의 라디오 센터에는 연주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라디오 회로나 일렉기타 앰프 모두 약한 전류를 증폭하는 진공관 회로에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레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앰프를 좀 고칠 수 있을까요? 당시 레오를 찾아온 클레이톤 카프만이 물었고 이 둘의 만남이 초기 팬더 브랜드의 확립에 큰 시발점이 됩니다. 클레이톤 카프만, 과연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